자, 수트풍선자 필수 유형 336번. 자, 구간 마이너스 다친 것과 마이너스 1을 이해해서 함수 fx에 대해서 f 합성 f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란다. 자, f 합성 fx는 결국 자, f 자리에 fx를 합성하는 거라서 f 합성 fx는 이렇게 적을까? 일단 다 적을게, 쌤이. x 자리에다가 얘를 넣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에 x 자리에 마이너스 x3승 플러스 3x 플러스 1을 넣는 거 5의 3승 플러스 3에 또 x 자리에 마이너스 x3승 플러스 3x 플러스 1을 넣는 거고 플러스 2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야. 뭐 범위에서 x가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자, 근데 이렇게 했던 6차 함수가 돼요. 맞죠? 그래서 6차 함수, 9차 함수가 되겠지. 자, 그래서 구차 함수가 되기 때문에 구차 함수는 우리가 지금 뭐 풀기가 너무너무 어렵지. 그럼 구차 함수 풀으란 얘기가 아니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일단 너를 뭐할 거야? 치환할 거야. 너를 뭐로? t로. 너를 뭐로? t로. 그럼 나는 결국 f 합성 fx는 마이너스 t의 3승 플러스 3t 플러스 2의 최소를 구하는 거야. 근데 이러고 나니까 t에 대한 함수로 바뀌었잖아. 아까는 x에 대한 9차 함수였는데, 그럼 t에 대한 함수로 바뀌었으니까 내가 아는 건 x에 대한 범위였어. 그럼 나는 지금 t에 대한 함수로 바뀌었으니까 뭘 알아야 돼? t에 대한 범위를 알아야지 최소값을 구하죠. 이해됐어? 자, 그럼 t는 뭐가 t야? 마이너스 x의 3승 플러스 난 색깔로 적어. 자, 그래서 이까지 이거 좀 이따 할 거고, 이 사이에. 자, x가 뭘 때, t가 마이너스 x3승 플러스 3x 플러스 2이고, 맞죠? t는, 그러니까 지금 x축, t축에 대한 이 3차 함수야. x의 범위가 어디에서?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일 때 t의 범위를 찾아 나가야 된다고. 됐어? 그럼 자, 더함수를 토대로 계속 적어볼게. 자, 그럼 t 프라임은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이라서, 마이너스 3 앞으로 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 그래, 그래서 자, t축에 대해서 요렇게 지금 얘가 t함수를 그려보면 t함수는 이렇게 생겼죠. 아래로 내려가죠. 최고장에서 음수니까. 그럼 이쪽이 지금 x축인 거고 이쪽이 지금 t축인 거야. 그럼 지금 그때 x가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얘가 지금 1이잖아. 그럼 내가 t x가 뭘 때? 마이너스 1과 2 사이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일 때. 이때의 최소 최대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t의 최대는 얘기할게. t의 최대는 딱 봐도 뭘 때? t의 함수에다 뭐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네. 이거 지금 아까 1이었죠? 그럼 t에다가 1을 넣은 값은 얼마야? 4구나. 4구요. 1 넣으면 맞죠?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이니까 4구요. 그 다음 최소값은 t에 딱 봐도 얼마? 일단 넣어볼게. t에 마이너스 1도 넣고 2도 넣어야 되겠다. 최소는? t에 최소는 후보가 두 개죠? 뭐랑? t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랑 t에 뭐를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 t에다 지금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2라서 3이라서 0이고요. t에다 1을 넣어도 0이네요. 그래서 최소값이 0이 나온다. 맞죠? 그래서 최소는 결국 최소는 뭐다? 0이다. 그럼 결국 t의 범위가 나왔네. t의 범위는 최소가 0이고 최대가 4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는 범위가 나왔다. 이해됐어? 그럼 자, t가 0보다 커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나는 이제 다시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죠. 자, 그럼 이 함수를 f 합성 f 이 함수를 쓰면 그냥 gx라고 적을게. 자, 그럼 g 프라임 x는 아까랑 똑같이 마이너스 3에 g 프라임이 t인 거잖아. g 프라임 x가 아니라. 지프라임에 튄 거죠. 아이고, 왜 이래. 지프라임에 튄 거고. 튄 거고. 그럼 얘도 지프라임에 튀는.
아까랑 똑같이 마이너스 3에 t 마이너스 1에 뭐 t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그럼 g함수를 그리면 g함수는 또 마찬가지 아이고 요렇게 생겼겠지. 니가 마이너스 1이고 니가 1이겠지. 근데 범위가 바뀌었지. 지금 얘는 이쪽이 무슨 축? t축. 이쪽이 무슨 축? g 프라임. 얘가 이제 y축인 거지 사실. 맞지? 자,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0에서 4까지란다. 0 어딨어? 여기 있고 4 어딨어? 여기 있겠네. 그래서 최대는 딱 봐도 f, g에 최대는 g에 1이고요. 최소는 g에 4가 될 거야. g에 0도 한번 계산해봐도 되지만 g에 4가 되겠네. g에 1은 얼마? 4고요. g에 마이너스, g에 4는 마이너스 50이네요. 그래서 최소값은 g에 4인 얼마? 마이너스 50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네.